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충청의 사위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세종 충북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주권자의 준엄한 선택을 내려주실 때입니다. 저 이재명 그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성과로 증명해왔습니다. 공직 11년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한 문장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을 다해왔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호축을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철도가 충북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기발한 아이디어 경쟁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용기와 결단으로 돌파해내겠습니다. 효능감 없는 정치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세종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거침없는 개혁의 선두에 여러분이 서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4기 민주정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사랑하는 충청북도 권리당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의 권리당원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변재일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회구조의 혁신과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전환과 변환의 시대에 필요한 혁신을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장과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교감하며 그들의 삶을 챙겨온 현장 소통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 양극화와 불공정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지켜줄 후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충청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초반의 기세가 판세를 좌우하고 충청의 선택이 전국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로 증명한 후보,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후회 없는 확실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 삶이 바뀌길 간절히 원하는 때 대통령 후보 경선이 곧 시작됩니다. 저 강준현은 용기와 도전의식을 갖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켜낸 약속과 이루어낸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대한민국, 강력한 추진력으로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넘어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에게 권력이 아닌 책임 완수를 위한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4기 민주정부 시대를 위한 선택에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